보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 요즘 선생님과 그림으로 여행 떠나는 거 어때요? 즐거운가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는 새들과 함께 하늘을 여행해 봤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과연 어떤 새로운 친구가 우리를 데려가 줄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땅은 넓은 곳에 들판을 마련했어요. 그곳은 초록색으로 물들어 향기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향기가 아주 좋아서 이 향기를 맡고 기뻐해 줄 양이라는 친구를 초대했어요. 양은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땅은 양을 발견한 뒤 양에게 말했어요. 네가 이 들판의 향기를 좋아할 것 같아서 초대했는데 어떠니? 그러자 양은 대답했어요. 나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 하지만 난 이곳의 향기가 정말 좋아. 이곳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향기로 이곳을 느낄 수 있어. 날 이곳으로 초대해줘서 정말 고마워. 땅은 앞을 보지 못하는 양을 돌봐줄 친구를 초대하고 싶었어요. 땅은 자신을 초대했던 해에게 물어봤어요. 해야, 혹시 이 양을 옆에서 돌봐줄 친구는 없을까? 그러자 해가 대답했어요. 아, 들판에서 양을 돌봐줄 수도 있고 땅에서 나는 꽃과 나무들도 잘 가꿔주면 얼마나 좋을까? 반드시 있을 거야. 그렇게 믿어보자. 다 잘 될 거야. 우리 내일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 그럼 우리 같이 그림 그리면서 양을 만나러 가볼까요? 먼저 재료를 준비하세요. 오늘은 종이와 그리고 크레파스만 있으면 돼요. 먼저 땅을 표시해 주세요. 지난번에 배웠죠? 그리고 오늘은 뒤에 멀리 보이는 언덕도 그려볼 거예요. 큰 물결을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살짝 높게도 그려보고 낮게도 그려보세요. 그리고 하늘에 해와 구름을 그려볼게요. 이번엔 해를 산 바로 위쪽에 이렇게 그려보고 다음 구름은 이번엔 조금 짙은 색들로 그려볼게요. 구름을 이렇게 4개 정도 그리고 잔디도 몇 개 그려주세요. 뾰족뾰족한 잔디. 둥글둥글한 잔디도 그려주시고요. 네. 그다음 칠해볼 건데요. 왜 양이 없냐고요? 양은 들판을 다 완성해주면 나타날 거래요. 걱정 말고 기다려주세요. 잔디는 우리 연두색으로 칠해볼까요? 이번에도 잔디가 넓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칠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넓게 넓게 편하게 칠해주세요. 네, 화사한 잔디가 칠해졌네요. 그리고 언덕은 초록색으로 칠해줄게요. 이쪽 첫 번째 언덕은 이 초록색으로 칠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언덕은 조금 더 짙은 초록색으로 칠해볼게요. 같은 언덕이어도 이렇게 색깔이 조금씩 다르면 더 멋져 보이거든요. 이렇게 두 번째 언덕은 더 짙은 초록색으로 칠해봤고 세 번째 언덕은 다시 밑에 잔디 칠했던 연두색으로 칠해볼게요. 밑에 잔디는 조금 힘을 빼고 칠해줬다면 이번에는 힘을 조금 더 세게 주고 칠해봤더니 같은 색이어도 이렇게 달라 보여요, 여러분. 네, 이렇게 세 가지, 세 언덕을 칠해봤습니다. 그 다음 햇님도 칠해볼게요. 둥근 햇님은 이번엔 노란색이 아니라 주황색으로 칠해봤어요. 자, 그리고 하늘을 칠해볼 건데요. 하늘은 이번에도 눕혀서 칠해볼게요. 여기 구름을 피하지 않고 같이 칠해줄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섞이면서도 자연스러운 구름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힘을 빼고도 칠해보고 힘을 강하게 주고도 칠해보고 눕혀서도 칠해보고 세워서도 칠해보고 이렇게 가득 칠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네, 푸른 하늘까지 다 완성됐습니다. 네, 그림을 다 그려주고 이 정도 작은 종이 크기의 양을 그려볼 거예요. 네, 그 다음 양을 그려볼 건데요. 노란색으로 먼저 양을 그릴 만큼 칠할 거예요. 자, 여기 전체에 노란색을 먼저 가득 칠하고요. 그 다음 이 노란색 위에 검정색을 칠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가득 칠하고 검정색으로 이 위에를 다시 한번 칠해서 노란색을 가려 볼 거예요. 이렇게 노란색이 다 가려질 때까지 칠해요. 선생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자, 이제 여기 위에다가 양을 그려볼 거거든요. 어떻게 양이 그려질지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노란색을 많이 가릴수록 더 좋아요. 네, 이 정도면 노란색이 많이 가려졌네요. 자, 이 위에다가 이제 양을 그릴 건데요. 뭘로 그리냐면요. 우리 연필 있죠? 연필의 앞부분 말고 연필 뒷부분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흰색 위에다가 그렸을 때는 안 나오죠? 하지만 여기 위에다가 그렸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구경해 보세요. 자, 먼저 양의 얼굴 먼저 그릴게요.
얼굴을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로 그리고 옆에 귀도 작은 동그라미로 두 개 그려요. 그 다음에 양의 몸을 구름 모양처럼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꼬리도 작게 그려보고 그 다음 양의 다리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네, 네 개죠. 이렇게 앞다리 두 개, 뒷다리도 두 개 이렇게 그려서 조금 더 세게 긁을수록 이렇게 노란색이 잘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몸도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긁어주면 밤에 칠했던 노란색이 아주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몸을 긁어서 노란색이 보이게 해주었어요. 꼬리도 이렇게 칠해도 좋고요. 아니면 검정색이 그대로 있는 게 좋으면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 눈, 코, 입은 여기로 말고 이 앞부분으로 살살 그려볼게요. 눈, 코, 그리고 웃는 입. 네, 노란 양이 완성됐습니다. 네, 양을 다 그렸으면 가위로 이 양을 한번 오려볼게요. 자, 이렇게 둥글게 양이 안으로 들어오게만 쉽게 잘라보세요. 둥글게 다리도 다 들어오게. 네, 이렇게 오려봤어요. 그러면 이 양을 이제 풀로 칠해볼 건데요. 자, 여기 이렇게 생긴 게 풀이에요. 뚜껑을 열어보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를 양을 뒤집어서 뒷면에다가 풀을 이렇게 발라요. 자, 이렇게 돌려서 바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양을 붙이고 싶은 곳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자, 어디다 붙일까요? 여기 가운데 언덕 앞에 붙일까요? 네, 이렇게 잘 눌러주면 자, 이렇게 언덕 위에 양이 잘 붙었네요. 네, 양이 이 언덕에서 즐거워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오늘은 양이 초대됐었는데 앞이 안 보이는 양이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앞이 이렇게 안 보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우리 마음씨 좋은 친구들이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면 꼭 도와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과연 어떤 친구가 와서 양을 도와줄지 너무 기대돼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 안녕!